제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잖아요. 그 가난한 과부와 모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기가 막히게 와서 쳤습니다. 네가 진정 이 뜻을 아는가?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듣거나 우리부터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의 이름의 그 내용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옳은 사람을 옳다 아니하고 자기 이권에 관계돼서 자기한테 뭔가가 있으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그런 재판관이라 예수님이 하신 예화입니다. 이것이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뜻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내용이 아닐 거로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불의한 재판관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 가난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답을 얻어냈습니까? 못 얻어냈습니까? 얻어냈죠? 어떻게 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지금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 저 여자의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이 눈에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 그 재판관을 만나러 가려면 법정 안에 가야 되고 법정 안에는 분명히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여자가 가난한 사람이 감히 재판관을 먼저 아련해서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판관이 알 정도라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쫓아보내라는데도 자꾸 오니까 도대체 너희들 일하는 게 뭐냐고 얼마나 지도권위를 했겠나 하는 상상이 제게는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분풀이를 또 어디 와서 했겠어요? 그 여자한테 하지 않았겠어요? 세상 말로 안 이뻤고 더럽고 메스꺼워서 정말 내가 저 인간한테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그러한 심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재판관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 메시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나와서 설교를 하셨다면 하실 거고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할 것 같습니까? 응답을 못 받을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면 답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애걸복걸하며 매달리는 그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겠느냐?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거의 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을 때 전 어떤 분이 오시는지는 몰랐지만 제가 교회를 가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이 메시지를 갖고 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아 가서 이 말씀을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이 동기가 왜 그랬느냐면요, 제가 초창기 우리 목사님하고 목회 시작을 했을 때 한국 사람 하나 오는 게 얼마나 반 거예요. 목사님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70년 중반 때쯤이면요 한국 교포들도 많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와서 만난 한 분인데 그때 그 드렉셀 공대에 수학 교수로 한국 분이 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 한국 분이 공대 교수로 왔다는 건 자랑스럽잖아요, 한국에. 근데 그 부인이 우리의 전도를 받고 아 목사님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저는 인사 많은 분들이 그런 인사를 했었으니까 인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요. 아니 우리보다 먼저 와서 누군가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수 부인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그랬어요. 여보 아무개 교수 부인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저의 성품은 따지는 성품이거든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그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맞긴 맞는데 막 울면서 뭔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아주 조용히 앉아갖고 저는 주님하고 얘기할 때 손짓발짓 잘하니까 주님 이렇게 그 여자 뒤를 이렇게 뒤로 가리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가 이거 전도한 분인 줄 아시지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알고 왔나 봐요. 하나님 이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셔서 야 기도하니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따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나?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믿음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아 그럼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선견적인 그 안목을 주셔서 이 사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말세요. 내가 올 때는 믿는 자 중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저는 아니잖아요. 사모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인자가 오실 때에 주님이 찾는 믿음 속에 내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찾는 자 속에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가? 그 뜻인가? 그걸 알려주시는 건가? 그랬는데요. 다음에 내 속에 무의식 세계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자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데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셨나? 그러는 순간에 제가 손으로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버지 그러면 저예요? 이랬어요 제가. 그런데 0.001초도 안 되게 제 머리에 쫘락 하고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베드로가 마지막 누가복음 끝에 22장이던가요?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럴 때 다들 자기들이 아니잖아요. 저처럼 내가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 속에 없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팔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거든요. 다 제자들이 내니까 아니거든요. 내니까 자신 있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의 눈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마귀의 마당을 펴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흔듭니다. 어떻게? 육의 안목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우편이냐 좌의정이냐 의의정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주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이 감겨서 제자들은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 그분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우편 좌편을 놓고 자기들의 포지션을 놓고 이야기하는 그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베드로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주님 앞에 죄송하니까 아마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요 주님 죽음의 자리까지도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의 죽는 자리까지도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다 여쭤볼게요. 베드로의 그때의 고백이 진실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귀만 간지럽게 해드린 얘기였을까요? 어떤 얘기일 것 같아요? 진실했죠. 베드로 진실했습니다. 죽는 자리까지도 같이 갈 만큼 그분의 마음은 결단했어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말을 먼저 칭찬해주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나를 모를까? 어떻게 나더러 주님을 부인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일까?
지금 제가 지금 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음성 앞에 저요라고 했을 때에 떠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베드로가 진실하게 고백했고 그 진실은 주님도 아셨을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이해가 안 됐겠죠,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베드로만 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아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게 오면서 내가 지금 사모라는 입장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마지막 때에 내 꼬라지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찾겠느냐고 하시는 거에 너 과연 있을 수 있느냐는 주님의 물으심이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베드로가요, 로마 병정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로마의 병정 앞에서도 칼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졌어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세 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아시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굴렀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 꼬라지를 죽을 때까지의 제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아시니까 오늘 이 말씀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아는 복음의 메시지를 다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는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어주신 것은 내 죄를 위함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내가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미친 소리를 하거든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서 하는 소리니까 아버지 저하고 손가락 걸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내야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니까 행여나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든 아버지 미친 소리로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 창세기로부터 성경이 보이는데요, 아버지가 찾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막 맞춰지는데 세상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쉬운 거고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막 펄펄 뛰었습니다. 제가 처녀 시절에 사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롱스토리가 돼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요 이 성경책을 높은 망대 위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도, 왜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다 남녀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후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왜 마지막 날이 온가를 하나님의 계획도가 한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성경 이야기가 어느 역사의 흐름에서 어디쯤 왔구나, 어디쯤 왔구나, 무엇을 향해 가시는구나, 이것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 드라이브 할 때도요, 처음에 운전 배우실 때 앞에 보면 막 이러는데 운전을 다 알고 나면 저만치를 보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 완전히 어떠한 계획 속에 가고 있는지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제게 하나하나 부딪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후에 깨우쳐진 말씀들은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진동이 날 만큼 깨달아진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믿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요, 마귀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요? No, 아닙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사랑은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의 궁극적인 그곳에 갈 때까지는 믿음과 소망 없이는 우리는 그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아무거나도 못 가는 것.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가게 하는 그 믿음,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고 모든 것에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90%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만큼 많은 분들이 믿어드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믿어드리는 신앙은 뭘까요?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나에게서, 이것은 종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지성, 내가 얼만큼 주님을 믿어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축복을 주는 지성이면 감천의 믿음이 신앙 종교생활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믿어드리고 내가 힘들지라도 믿어드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어드리고 이렇게 믿어드리는 그런 신앙이 진짜 잘된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온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회삼 저희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나서 세상에 이런 것을 내가 왜 몰랐나? 왜 몰랐나? 너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쉽게 풀어주는데요. 이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원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 제한된 시간에 잠깐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풀어주시는데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란가라고 너무너무 정확하고 쉽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한번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제가 이제 말씀 증거하는 걸 보시더니 제일 오래된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그 선교사님들의 아침 조찬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강사가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와도 안 세운대요. 왜? 한 번씩 돌아오는 거가 뭐 연애 한 번씩 자기 자리가 오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를 내어주려고 안 해서 설교 시간을 그래갖고 아무도 안 해준대. 근데 내가 이은성 사모님을 거기다 세워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 거기 가서 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15분 메시지였어요. 아침 조찬 때.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중해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왜? 목사님들이시니까. 선교사님들이시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성함을 좀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할 걸.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기억은 이름을 그 목사님 성함을 기억 못하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지금도 가끔씩 기도합니다. 그분이. 근데 제 곁으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 곁으로 오시더니 그래요. 사모님, 나 요번에 한국으로 부흥 집회 나가거든요. 근데 저녁 설교는 다 준비되었는데 새벽 기도 설교에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지 메시지가 오질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사모님 얘기를 통해서 내가 맥을 잡았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시더니 근데 사모님 그러시더니 이래요.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뭐예요? 나 찔리네. 이러셔요. 부흥회로 가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분의 겸손함이 아름다웠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찾는 믿음,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에 가 계신지 오늘 이 말씀으로 잠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드리는 믿음, 이거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네, 믿어드리는 거는 믿음이 저쪽에서는 안 오는데 상황을 보고는 안 오는데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다 그랬죠?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예, 아멘입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지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안 믿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믿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어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을 달랠 때 얼마나 이론적으로 신앙을 가진 우리래도 할 말이 많습니까? 아버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 아들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론적인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바라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웠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가장 샘플이 누구였을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가자,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로 그래서 건너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가라고만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자고 하시면서 주님도 같이 그 배에 어떻게 했어요?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피곤해서 주님은 주무셨지요. 주님이 가자고 하신 길이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굵은 그 제자들도 인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바다의 풍랑을 만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럴 때에 아우성이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게 되었으니 어찌하여 안 돌아보시냐고요. 자, 목사님들 보셔요. 믿음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서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천재지변은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사상에는 천재지변은 누구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데 지금 목수 아들더러 목수더러 어부가,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의 바다에서는 프로가 목수더러 천재지변을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겨자씨보다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 우리 성경을 그냥 읽어지지 않고요. 제가 이게 오늘날 제가 잘 알아서 목사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를 무심히 지냈던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더 놀랐느냐면 욥기 33장에 보면 4절 이후든가 14절 이후든가 아무튼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하시나니, 사람이 무관히 여기기 때문에 인치듯 교훈하듯 가르쳐 주신대요. 꿈에서도 침상에서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무관히 여겼던 말씀들이 이렇게 살아나서 저희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제자들이 풀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읽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이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바다로 간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의 아우성과 예수님을 깨운 믿음은 우리의 새벽 기도와 같고 철야 기도와 같고 100일 작전 기도와 같고 40일 기도와 같은 기도인데, 그들더러 일어나셔서 주님은 어찌하여 믿음 없다 하셨느냐. 제가 영어로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 믿음 어디 두었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삼복음서에 You have no faith, You have a little faith.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a little이라고 한 건 조금도 없다. 어디다 두었냐? Where is your faith? 그래서 제가 막 예수님께 그랬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겨자씨는 우리하고 우리가 보는 겨자씨하고 다른 거냐고.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이 바다로 간다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재지변 상황에서 프로들이 목수에게 이걸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보지 보았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께서 저더러 그래요. 마귀도 나를 알아본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요 주무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아니 제자들이 죽을 만큼 힘든 풍랑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하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아마 깨 있으면서 제자들이 하는 짓거리 좀 보려고 한번 자는 척 하신 거 아니겠냐고. 근데 성경이 주무셨다 했으면 주무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무셨을 수 있을까? 우리와 똑같은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정말 슬퍼하시고 이런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신데 어떻게 그분은 주무셨을까요? 저는요 그분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풍랑과 평온함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죽음과 삶이 일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풍랑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무셨습니다. 왜? 일반이니까. 우리는요 왜 믿음 없다 소리를 들었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창조주가 제 옆에 있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분 보세요. 증거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막 풍랑하고 싸우느라고 아우성하고 막 그랬는데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 너라 어째서 안 돌아보냐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 일어나셔서 믿음 없느냐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 하셨어요? 잠잠하라 한마디예요. 한마디면 없어질 인생 그 풍랑 가지고 우리는 아우성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칭찬을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가? 어떤 게 싫어하는 일이고 어떤 게 잘하는 일일까? 이렇게 성경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래요. 왜? 우리가 아까 베드로처럼 저처럼 죽을 때까지 어떤 꼬라지로 살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로 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렀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나의 조건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부른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해보시려고 해보실래요? 한번 칭찬받을 때까지 해보세요. 주님 수준의 칭찬받을 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 잘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을 때 성경 야고보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온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잘 믿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완전히 깨닫고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잖아요. 육으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호사에서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흥분되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아는 일 하기 위해서 성경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어떻게 알아요?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기업의 풍성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주님 떠나 살 수 있어요? 나의 행복이 거기 다 있는데, 온갖 것이 그분께 다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거를 깨닫게 나면 주님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데, 제가 그 목사님들 이상하게 저를 목사님들 수련회나 부부 수련회나 또 목사님들 초교파 모임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이거는 저도 놀래니까요. 한 번은 제일 제가 가슴에 훅 하고 왔던 것이 친미준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친예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거기는 여자 강사 한 번도 안 왔었대요. 근데 친예교 신학대 대전 신학교 신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교수들과 신학생들 2, 300명이 다 모인 데서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침례교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 6분이 오셨어요. 강사로. 거기에 여자 나 하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도 초교파 전국 사모회 때 제가 30분 전한 메시지에 사모님들이 가서 얘기할 것도 얼마나 많을 텐데 내 얘기를 얼마나 했으면 프라하 제가 선교대회 갔을 때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 사모님입니까? 당신입니까? 우리 친미준에 오세요. 제가 회장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갔어요. 갔는데 제가 학교를 이렇게 딱 갔는데요. 현수막이 크게 학교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 신학생들 친미준 이번에 졸업하는 신학생들을 향한 어떤 그 메인 메시지와 그 모임의 주된 내용 주제가 쓰여 있는 것이 대개 현수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써붙였냐면 제가 현기증이 다 일어났어요. 여섯 명의 목사와 이은성 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가 여섯 분인데 남자 목사님들이에요. 거기에 이은성 사모라고 써있는데 다리가요 맥이 쭉 떨려요. 아버지시군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시군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있는 다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그 회장 목사님이 그러세요. 오늘 강사분들은 시간이 40분씩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들고 저 뒤에서 있는 목사님이 1분이라도 지나면 뒤에서 이거를 들고 종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은성 사모님에게는 1시간 반을 드립니다. 그런데 종 치지 마세요. 하나님 백입니다. 저기 거기서도 제가 원고 가져갈게요. 안 가져갈게요. 안 가져갔죠. 예수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여섯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 건축을 할 때 힘든 거, 또 교회 건축하다 망하게 됐을 때, 아니면 교회가 반쪽으로 갈라지게 됐을 때, 갈라진 교회를 이룩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끌어가는 행정에 대한 경험자들이 앞으로 목사 될 사람에게 이렇게 실패했다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나가서 이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간접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놀라지 않고 아 이것이 나에게만 임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기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이 다릅니다. 배운 것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속에서 여러분의 은사대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딱 알맞는 지혜를 주시면서 길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를 개인적으로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왜 많은 상식을 얘기합니까? 성령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거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예수의 영광 외에는 나도 자의로 말하는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것밖에는 성령님이 하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잘할까 잘하지 말까로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할까 해도 실패했지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도 실패했지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냄새만 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분들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을 그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게 해주시며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눈물이 나고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성전을 나갈 때에, 맞아, 나는 죄인이야.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해주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까? 이거 설교 잘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아주 가슴을 터치하는 설교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에게선 떠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해 드릴 필요는 있어요. 성경이 거울이니까. 그러나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셔서 그 모습 다 그대로 아셔서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자 보세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성도들이 가슴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그 기쁨이 가슴을 뛰게 하고, 성전에 가면서 기쁘고 나오면서 기쁘고, 이런 설교를 하셔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꽉 짜면 사랑이라는 그 얘기를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공감할 수 있는데, 현실은 너무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해봐.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게 그런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내가 이래? 이런 궁금증만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다시 본론으로 가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님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원망, 제자들처럼 똑같은 믿음의 유형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지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믿음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어요.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문으로 가서 결론을 지을게요. 그럼 주님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흔들어서 견딜 수 없도록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답을 얻어낸 게 아닙니다. 무엇이 얻어냈을까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답을 그 8절에서 하시는 것을 제가 미처 그거는 못 봤습니다. 왜? 우리는 열심 내는 것만 배워왔고, 교회에서 열심 내야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 같고 우리가 가다가 지치지 않아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그렇게 나쁜 재판관도 손들 정도로 이 여자가 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저에게 예수님이 우리더러 깨우치라고 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모멸을 당해도 간 이유는, 저 인간 아니고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이 그 여인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으킨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 인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모든 치욕거리를 이를 악물고 참아낼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압니다. 옷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오는 풍랑이 아이고 죽겠습니다라가 안 나와야지요. 왜? 이런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해요. Experiencing God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너에게 유익이란 얘기는, 고난 통해서는 나의 무능력이 더 나타나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고난이라 할 수 없죠.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나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울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느끼니까 반대로 도우시는 저분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저 버지니아에도 가족 수련회 강사를 갔는데 돌아가면서 기도 많이 하신 데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각자에게 한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나눠보시죠.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에게서 나오는 얘기가 두려운 하나님이래요. Fear the Lord. Yeah. 경외하는 거는 그분은 당연히 Fear the Lord, 경외해야 되는 분이시지만 나에게 무서운 법관으로 있는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사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분이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에요. 평생을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분이에요. 왜?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습관화된 종교 생활을 하시니까. 우리 그런 사람 많이 있었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왔고, 특별히 사모라면 사모로서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일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무나 축복의 길이고, 사모의 길도요 얼마나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울 수 있어요. 하나님 하는 일에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세상 먹고 사는 일에도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울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거는, 이거는 이 땅에서 누가 가져갈 수 없는 나만 아는 기쁨 아닙니까?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시죠. 눈으로 보이는 건 없어도 붙들고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길 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것, 알아줄 만한 사람 같은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왜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소명 하나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오신 줄 압니다. 말씀의 결론을 낼게요. 저한테 30분 주어주셨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찾아간 과부는 그의 열심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답을 얻어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이 답을 얻어냈다, 그 열심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열심히 그 답을 얻어낸 게 아니라 믿음이 그 열심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천부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매달리는데 불의한 재판관처럼 두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믿음만 가졌다면, 제 얘기입니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 좀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고. 이 말씀은 믿음 메시지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열심을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문제로 성경을 보시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들을 캐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버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알아갈수록 그분은요, 알아갈수록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요, 나를 이름으로도 안대,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대,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대요. 그리고 나에게,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은 그게 기쁘대요. 하나님은 나한테 맨날 벌 주는 것 같고 내 꼬라지를 보니까 벌받아 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담대성이 없어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만 들어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네 꼬라지, 너보다 너를 더 잘해서 네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아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구원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만났잖아요. 제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쓰니까 담대함이 생기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가보기 힘든 그런 큰 교회에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그런 데를 가서 쓰면요, 떨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교회가 그냥 제 손 안에 이렇게 딱 오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교회 크기가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얘기하다 보면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막 나갈 때 주님 알았습니다. 어머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군요. 나 내려간다며 그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나 내려간다며 잊어버리지 않고 이 노트에다 빨리 써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단에서 쓰면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맛은 아무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열어주신 이후에 저의 강단의 그 말씀의 사역은 더 넓어지고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거를 제가 지난 뭐 우리 사모님도 얘기하시던데 제가 이제 과천에는 베델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야 지금도 금요 철야인데요 4,50대 부부들이 12시 넘어까지 기도를 하는데 애들 다 끌고 와서 교회도 작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금요 철야를 그렇게 뜨겁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경직된 게 아니라 너무 자유롭고 너무 자유롭고 거기서 사모님 오늘 근데 제가 그날 말씀을 딴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온 부모들을 보니까 내 마음에 부모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자녀교육 세미나로 다시 여길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더니 사모님 오늘 시간 기니까 맘 놓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녀 얘기에서부터 그냥 급하게 말도 막 혼나갖고 그냥 이래가면서 제가 그날 집회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도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 하신 영상이 지금 16만 회가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 5월 19일 날 주일 강단 저희 오실 수 있습니까? 사모라는 것 때문에요. 저를 알고 앵콜 집회하는 목사님들은 주일 강단 가끔씩 허락했어요. 장로교회인데도. 그런데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거 아시니까 주일 강단 벌써부터 오래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우리 저기 오면서도 우리 남편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교회가 나를 소개해서 나가고 또 불러주신 교회가 앵콜로 가게 다시 부르시고 그런 거에 내가 너무 위로가 됩니다. 이거는 잘 전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컨펌을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더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계속 마귀에게 밥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오신 자리인지도 진짜 몰랐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찌감치 달려올 걸 그랬어 그냥. 그래도 목사님 소리 들어가면서 오늘 쓰니까 제 간증도 되고 또 그동안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평생을 배워도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 아닌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로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배웠던 것, 습관적으로 들어왔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드릴 때가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씩 느낄 때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왔는지를 통곡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연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으니 오늘 저와의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여기에 오시던 분이 안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안 오시던 분이 오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와의 오늘 밤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찾는 믿음, 나더러 주여주여 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 행했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가진 직분으로서 주님 앞에 과연 인자 다시 오실 때에 그 믿음의 반열 속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인지 한번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부터 주님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그렇게 가볍고 좋은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렵고 무거운 것 같아서 아버지 씨름하며 왔던 생애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연 아니게 만난 이분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서는 육체적으로는 선세팅의 나이지만 영으로는 선라이징의 나이로 주님 보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아직도 맡기신 사명들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이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기가 막힌 복음을 갈렙처럼 증거할 수 있도록, 모세처럼 영도자로 쓸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